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 간식으로 꿀고구마를 찜통으로 하나 삶았어요. 작년에 고구마 농사가 좋아가지고 개들도 먹이고 이제 사람도 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메뉴는 우리 농사진 무를 깔고 또 이 생갈치를 갖다가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넣고 생강 마늘 듬뿍 넣고 술도 약간 넣고 참치 액젓 넣고 이렇게 갈치 조림을 했어요. 그리고 샐러드하고 멸치 볶음과 기리밥이에요. 기리밥을 해서 하죠. 먹음직스러운 식사가 됐네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고루 잘 밸런스가 맞는, 그리고 간식으로는 우리 농사진 꿀고구마를 했어요. 아, 맛있겠죠? 밥이 제일 많은 데는 우리 남편 밥이에요.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아요.